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사도신경 중에 성자 예수님과 관련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저리로서 이거 거기로부터거든요. 거기로부터 어디로부터입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거기로부터 다시 오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 신앙 고백이 마무리된다는 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신앙 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신앙 생활은 현실 만족이 아닙니다. 기다림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이 기다림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창세기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합니까? 맨 처음에 성경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쭉 열거되다가 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건 기다리는 거다. 현실 만족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혼란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현찰로 갚아주시겠지? 아니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왜 이 복이 없지? 이게 기다림의 문제를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참 안쓰러운 것과 좀 맥락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 세대가 참 안쓰럽거든요. 너무나 유혹이 많은 중독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안쓰럽고요. 그 중에서 난 제일 안쓰러운 게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이 기다림의 미학이라 그래. 기다림의 즐거움을 모르는 세대예요. 사실 뭐, 저희 세대들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보릿고개, 그리고 결핍. 이게 뭐, 밥도 마음껏 못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늘 우리는 그 결핍이 많았는데, 그런데 제가 그 어린 시절을 또 올려보고 또 제 아들을 보면은 제 아들 세대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기다림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참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하면은 뭐 온 나라가 다 가난하니까 뭐 가난한 게 뭐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이런 거 이전에 엄청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뭐를 먹고 싶은데 과자도 먹고 싶고 뭐 간식도 먹고 싶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요. 한 9월 달쯤 되면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심을 열망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하여튼 크리스마스 되면은 새벽송도 돌고 새벽송 돌면은 성도들 가정에서 이 과자를 지금 생각하니까 그 불량품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과자를 이만큼씩 이렇게 넣어주면은 신나가지고 그냥 큰 보따리 들고 그리고는 이제 새벽송 다 끝나면은 아침에 한 7시, 8시 교회 모여가지고 이 과자 나누는 거 애들 위주로 그렇게 다 나누어 주셔가지고 막 이만큼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하니까 여름 방학 지나면서부터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때 또 어떤 또 맛있는 걸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은 뭐 한 3, 4월 되면은 또 여름 성경학교를 또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교회에서 매일 간식도 주고 사탕도 주고 또 막 게임도 하고 눈 감고는 이 수박 깨트리게 해가지고 깨트리면 이니 다 먹으라 그러고 이러니까 막 봄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막 빨리 성경학교가 왜 안 열리느냐고. 그런가 하면 진짜 기다렸던 건 추석하고 또 설날 아닙니까? 그때 옷을 사주시니까. 추석에 옷을 사면은 거의 내년 추석까지 입도록 해야 되니까 세 번 접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은 뭐 완전히 그 짱구 같이 해갖고 그렇게 옷을 막 바지도 세 번씩 접고 그렇게 입었는데 지금도 내 잊혀지지 않습니다. 왕자표 운동화. 추석 선물로 왕자표 운동화를 신고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온 동네를 막 숨이 턱까지 차도록 막 달리면서 나 왕자표 신발 새로 샀다고 그래서 이 왕자표를 신으면 왕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 추석도 손꼽아 기다리고 더 기다리는 건 설날.
세배하면은 어른들이 한 20원씩 주시니까 허리가 휘도록 사실 그 세배해봐야 요즘 애들 하루 용돈도 안 되는 돈인데요.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막 그저 불행하고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늘 뭔가를 기다리고 그 조그만한 거 얻고도 너무 행복해하고 그 왕자표 운동화 아까워가지고 뭐 한동안은 또 안 신자 바로 사자마자 안 신습니다. 그거 막 선반에 올려놓고 그런데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거 비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세대를 보면은요 기다림이 없습니다. 바로바로 다 얻으니까요. 여름 성경학교 하나도 안 기다립니다. 교회에서 주는 간식보다 자기 엄마가 사주는 게 훨씬 맛있는데 뭐하러 교회 간식 기다리겠냐고요. 근데 이상한 건 요즘 애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했던 거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아들 지금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뭔가 고뇌에 차가지고 인생이 힘들다 막 그러고 그래서 내가 야, 참 얘 이상하다 그랬어요. 다 누리면서 뭐가 그렇게 막 고뇌에 찬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즐거움 이런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이 그 방금 읽은 오늘 본문으로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1장 11절이라 생각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기다림을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놀라운 역사 사도들의 일 수많은 그 행했던 일들을 기록해서 사도행전인데 그리고 그 배후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 별명을 하나 더 붙여보는데요. 사도행전은 기다림의 행전이에요. 바로 1장에서 모든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그 사모하는 주님을 향해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갔기 때문에 제가 이 사도행전은 기다림 행전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지치게 만드는 건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소망하는, 뭔가 기다리는, 뭔가 갈망하는 그 무엇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권태감을 느끼는, 지금 더 이루고 싶은 뭐가 없어지는 그때부터 변질이 시작된 위험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대목이 이르르면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이 대목에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두 번째 포인트는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이 약속을 늘 되뇌이면서 사도신경을 통해 그 주님의 약속을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인식합니다. 이 고백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꼭 연말에 하나를 확인합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여러분한테 뭘 약속해놓고 깜빡하고 약속을 안 지킨 게 있으면 꼭 말을 해달라. 저는 이제 뭘 약속하면 꼭 메모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막 바쁜 일이 겹칠 때 깜빡하고 넘어갈 때가 있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근데 꼭 부탁을 합니다. 메일로 부탁하거나 말로 부탁하거나 내가 혹시 약속했는데 안 지킨 게 있으면 꼭 말을 해달라. 죄성을 가진 인간 지도자도요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고 한다면 하물며 주님께서 더더군다나 뭐 이렇게 슬쩍 한 번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이 약속을 믿고 붙잡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그 구약의 그 롯의 사위들 생각이 불쑥 떠올랐는데요. 롯의 사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창세기 19장 14절을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는 이 한마디가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장인 롯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가볍게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오늘 여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는 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에이 뭐 그런 일이 뭐. 지난 여름에 제 아내의 그 발병 소식이 딱 들려졌을 때 제 마음속에서 뭐 막 너무나 이게 막 청천벽력 같고 막 죽을 거고 그렇지가 않고요. 딱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많은 암 걸린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기도하는 또 그 소식을 늘 듣던 저다가 보니까 이 소식이 막 너무나 충격적으로 전해지지를 않고 딱 스치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어?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있네? 딱 그 생각이었습니다. 어?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네? 이게 여러분이 병이니까 뭐 그렇다고 넘어가지만 이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지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이런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어? 나한테도 이런 일이 오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신다. 이 사실을 상기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목사가 돼서 참 좋은 게요 장례식을 많이 간다는 거하고 결혼 주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장례식에 갈 때마다 어떨 때 번쩍번쩍 정신이 들어요. 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 하는데 그 말이 또 일어났네. 이게 좀 사실이라는 걸 자각하게 해주시네. 결혼 주례할 때마다 부들부들 떨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신랑 신부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이 약속이 내가 지금 지켜지고 있나? 이렇게 점검하는데 너무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너무 바쁘게 너무 분주하게 사시느라 정말 중요한 근원적인 생각을 놓치고 계시다면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이 대목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처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두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바로 이 대목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어떻게 의미 부여하는가를 보십시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52문입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 이승호 목사님의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부연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52문은 이 세상에서 슬픔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서 위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슬픔은 억울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일까요? 정말로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십니까? 사법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전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과 힘 있는 사람이 재판에서 이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일단 재판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하소연할 곳이 없게 됩니다. 이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직 의로운 재판에 의해 회복될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야구 비디오 판독이 불쑥 떠오르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선수가 많았겠습니까? 제가 인식하고 그 야구를 보니까요
그 심판의 오심이 매 게임마다 없이 지나가는 때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심판은 아웃 그랬는데 그 선수가 억울하면은 이 모양이 이제 비디오 판독해달라는 사인인가 봐요. 그 이렇게 사인을 하면은 심판이 어디 들어가가지고 이제 끼고 정밀하게 그걸 분석하는데요. 제가 놀라는 게 심판이 아웃했는데 사실은 세이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볼 때마다 이거 없을 때 운동했던 선수들이 얼마나 억울했겠냐고요. 자기가 잘못 판정하면은 이렇게 창피당한다는 거를 인식하고 심판 보는데도 오심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가 해버리면 그거로 끝일 때는 얼마나 더 오심이 많았겠냐고요. 누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요? 사람들이 해가지고 억울하게 평가를 당하고 하느라고 했는데 오해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땅에서 그것을 바르게 펴려고도 애를 써야 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분은 결단코 이렇게 잘못 판정하는 일이 없으실 분이라는 것,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이 사도신경이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지침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지침은 제가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침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지침이 뭐냐? 하나는 두 번째 지침 중에요.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한 지침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위한, 이웃에 대한 지침인데 첫 번째로 나 자신에 대한 지침이 뭐냐? 주님의 심판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자. 이게 저의 지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저에 대하여 뭐라고 뭐라고 말하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아무리 저를 좋다 좋다 칭찬해도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되고 아무리 오해해서 저를 비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저분들이 오해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굉장히 되뇌이거든요. 인간은요 그 판단력이 참 흐려요. 겉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드라마 같은 그 후일당 그러면서 이제 그 드라마를 찍었던 과정을 보여주면 어떨 때는 되게 가정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호화 주택을 가지고 드라마를 찍었는데 보니까 그게 화면 비치는 것만 호화예요. 어떤 때는 담도 없고 벽도 없고. 그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니까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혹시 여기에 지금 그 드라마 세트 같은 인생이 있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게으른 저는 겨울이 너무 좋아요. 갑자기 그 새우깡이 먹고 싶을 때 그냥 롱코트 하나만 입으면 다 해결이 돼요. 안에는 막 잠옷을 입었든 뭘 어쨌든 간에 그 두꺼운 옷만 딱 입고 나가면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런 상상을 그냥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가지고 공상력이 좀 풍부한데요. 어떨 때 한 번씩 앞에 남자 확 벗겨버리고 싶어요. 이거 확 걷으면 안에 뭐가 있을까? 잠옷일 텐데. 이 짓궂은 생각 아닙니까? 왜? 자기가 그러고 나왔으니까. 오늘 여러분 겨울에 새우깡 사러 나간 제 복장과 같은 인생으로 사시는 분, 그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그 겉옷 확 벗겨버리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은 늘 이제 그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자. 평가는 하나님만 정확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대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목회라는 게요, 그저 보이는 부분만 그럴듯하고, 그 제가 우리 교회의 어느 장로님이 그 장로님으로 부임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이 난 너무 슬펐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이찬수 목사님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멀리서 볼 때 목사님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매일 당회하고 회의하고 목사님 가까이 갔을 때 실망하게 될까 봐, 상처받을까 봐 난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난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는 그 말이 제게 너무 슬프게 들렸습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목사님은 멀리서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내가 그 아름다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 사실을 인식한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심판,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위선적인, 그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된다, 이걸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저는 그 꿈나무 꿈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입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인 우리 아들하고 이제 저녁에 밥 먹으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혹시 그 꿈나무 꿈이라는 말 들어봤니? 그랬더니 아, 얘는 참 이상하게 저하고 대화만 하면 목소리를 착 깔아요. 근데 너 꿈나무 꿈이라고 들어봤니?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 꿈나무 꿈이 뭐냐면은 네가 작년에 지금 수능 시험 보느라고 막 얼마나 애썼니? 대학 가고 싶어서 그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합격증을 받는 그 순간이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잖아. 그런데 있잖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해야 되는 게 꿈나무 꿈이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학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이 교사 자격증, 교원 자격증 시험 엄청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대학교 뭐 이 교사가 된다는 거, 교수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막 3수, 4수까지 해가지고 교원 자격증을 얻었기 때문에 교사가 되신 거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교사 되는 것만이 꿈인 분이 강단에 있으면 그 학생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사 자격증을 받는 순간,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꿈나무 꿈으로 그것이 바꾸어져야 돼요. 꿈나무 꿈이 뭡니까? 이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교사가 되는 꿈. 내 제자들이 훌륭한 제자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여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꿈. 이 꿈나무 꿈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언젠가 그 통계를 보니까 그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서 퇴학당하는 여러 민족들이 많은데, 하버드 대학교에 이 한인들 또 한국 사람들이 도중 하차하는 확률이 전 세계에서 1위라 그러더라. 그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하버드 대학교 입학하는 꿈만 꿨기 때문에, 합격하고 나니까 이룰 꿈이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될까 봐 아빠는 늘 염려가 돼. 꿈너머 꿈. 우리나라 정치가 왜 가슴이 아픕니까? 국회의원 당선되는 꿈만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당선만 되면 태도가 달라지는 정치가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저한테 선거 때 얼마나 많이 다녀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겸손한 분들을 난 만나기가 어려워요. 아, 이게 뭐 예외 없이 다 그래요. 여러분, 꿈밖에 없는 국회의원은 뽑으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당선이 되자마자 꿈너머 꿈. 이렇게 한이 많은 이 시대에, 이렇게 골이 깊은 이 시대에, 이렇게 그 세대 간의 갈등이 극심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 저들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꿈을 갖기 원합니다. 이게 꿈너머 꿈이거든요. 이걸 신앙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네. 아니,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받는 건데 그게 아니래요. 이게 바로 꿈나무 꿈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그것만이 꿈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꿈나무 꿈을 꾸는 거예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심판주 되실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나도 세상에서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드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이 땅에서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게 꿈나무 꿈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의 초미의 관심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하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뭐 다락방 모임이든 삼삼오오로 계속 나누는 게 우리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진짜 나가야 되는 건가? 계속 서로 간에 의논하고 묻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단 한 분도요 저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문하는 분도 안 계셨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기다리시는 거, 기다리시는 거. 믿음은 기다리는 거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 일만 성도 파송 운동 그거 그 주님께 받은 오다 아닙니까? 한 7, 8년 전에 정각 새벽 3시에 저를 흔들어 깨우시고 그 전에 악몽을 꾸고 막 가위 눌리고 그리고는 새벽에 잠을 깨우셔가지고 제게 강력하게 던지신 메시지가 이거거든. 그때 저희가 1년에 한 4,500명씩 등록할 때예요. 막 벌떼처럼 몰려오던 때예요. 그 새벽에 저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강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미자리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네 한 교회로만 이렇게 몰려드는 게 옳은 일이냐? 주님의 그 너무나 강렬한 말씀 앞에 내가 자다가 얼떨결에 그러면 주님 내가 오늘부터 10년에 걸쳐서 만 명에서 만 오천 명을 파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략가세요. 오후 3시에 그랬으면 절대로 내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나오다가도 이제 삼키면서 뭐 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고 내가 얼버버렸을 텐데 잠결에 내가 그래서 자다가 그냥 만 명에서 만 오천 명 파송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 드림센터에 그때 입주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내 마음에 늘 그때 마음에 짐이 있었거든요. 내 한 교회 좋자고 저런 큰 드림센터를 우리가 쓰는 게 이게 가책이 좀 느껴지고 그러던 차에 주님이 저를 건드셔가지고 아이고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저거 우리 10년만 쓰고 이 사회를 위해 내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정신 들고 나니까 막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내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누가 그걸 동의하겠냐고요. 눈물로 그렇게 우리 자식의 자녀의 자녀까지 은혜 받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한 드림센터인데 담임 목사가 지 마음대로 10년만 쓰고 이거 뭐 누구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공약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동의회를 거치는데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 97%가 찬성해 주셨잖아요. 아 저는 새벽 3시에 하나님의 작전에 휘말려가지고 얼떨결에 했지만 여러분은 그 새벽 3시도 아닌데 무슨 생각으로 그 찬성해 주셨습니까? 그게 꿈너무 꿈이거든요. 내 한 교회 잘 되는 건 내 한 교회 키우는 게 꿈이라면 그건 타락한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게 꿈너무 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공동의회까지 다 찬성해 주시고 막 거부해 주시면 쫓겨나고 끝날 텐데 다 막 찬성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발 뻗고 잠을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만 명에서 만 오천 명이 무슨 수로 내보냅니까? 아 이거 뭐 창고에 내려있는 물건이라서 뭐 요거는 저 집에 요거는 이 집에 뭐 그러겠다지만 제가 뭐 성도들이 이게 뭐 물건도 아니고 지난 수년 동안을 너무나 마음고생하면서 기도하면서 대안을 찾고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 그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 중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종은 주님께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 하나였습니다. 종은 주님께 한 약속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또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겁니다. 이제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모든 걸 다 이제 오픈할 수 있게 준비가 다 거의 다 돼갑니다. 가평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연로하신 할머니 권사님이 그 자기 인생의 결정체 눈물의 결정체 땀과 수고의 결정체 42억 원을 그 통장을 갖고 와서 이거 장애인 또 유익한 데 좀 써달라고 갖고 오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우리 여기 집사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럼 나는 땅을 2만 평 내놓겠다 그래서 가평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한 4, 5년 동안 이것 때문에 내가 막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거 뭐 준다고 넙죽 받아가지고 그냥 뭐 우리 뭐 우리 교회 수양가처럼 지어갖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고 그 땅 기증하신 분이 뭐 아 나 이거 땅 기증한 거 후회가 된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긴 시간을 이거를 하려니 이게 안 되고 이거를 하려니 저게 저촉이 되고 그런 시간을 가슴 졸이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제 가평 우리 마을 이거 완벽한 놀라운 계획이 만들어진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가지고 이제 가평 우리 마을은 뭐 글쎄요 한 달 안으로 다 발표가 다 될 것 같아요. 다 다듬어져 갑니다. 에이, 지금 말해주지 이런 표정인데요. 조금만 다듬으시면 됩니다. 이 공적으로 이 선포하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만선도 파송 운동을 갖고 가슴 졸이고 가평 우리 마을을 가지고 너무나 긴 시간 고뇌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에 얻은 게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꿈 넘어 꿈을 주신 거예요.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여전히 꿈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그래서 그 강력한 수혜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신앙은 꿈 넘어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꿈 넘어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첫째가 그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 주님의 심판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는 그 꿈 넘어 꿈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침이라면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 가지고 어설픈 심판자 되려고 하지 말라. 이게 저의 지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타인들에 대하여 심판자 노릇하는 게 어설픈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 자들이니까요. 껍데기만 보니까요. 그래서 자기 포장도 잘하고 막 그렇게 그냥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화장만 잘하는 사람을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우둔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아니 그 외모밖에 못 보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확신으로 그렇게 남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말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요 말세에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지침을 주시거든요. 이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게 지금 말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딱 우리 시대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지침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침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베드로 전서 4장 8절입니다. 앞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의 두 번째 지침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어디까지? 상대방의 허물이 덮여질 때까지. 오늘 분당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가 치명적인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도 안 할 뿐더러 기도한다는 사람들도 서로 뜨겁게 정죄할 지니가 아닙니다.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정죄하잖아요. 나 기도하니까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명백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의 허물이 덮어질 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오늘 한국교회를 조명해 보시면 가슴이 아플 뿐이에요. 최근에 제가 어떤 책 소개하는 글을 읽다가 그 문장 하나를 발견하고 거기에 필이 꽂혀버렸습니다. 딱 문장 하나예요. 내용을 들어보세요. 심리학자 해리 할로는 그의 저서에서 사는 법을 배우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는 법을 배우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는 법을 배우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중직자가 되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강단에서 사랑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강단에서 떠들어대면 그 강단이 울분과 저주의 제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을까 늘 두려운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결혼한 남자를 만나면 그 아내는 죽을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법이 뭔지 모르고 결혼한 아내를 만나면 남편들은 그 위축됨 이후로 말로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 낳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맨날 너 아빠가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아빠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사랑을 전하면은 그 아이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기도하고 또 그 상대방의 허물이 덮여질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지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 다음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 뭘 배워야 된다고 말세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결론을 이렇게 맺기로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그 90년대의 그 코미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개그맨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뭐 이렇게 주거니 박거니 하다가 첫 번째 멘트가 이거예요. 아마 그 90년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심한 말을? 그 기억나시죠, 그죠? 아, 이상하게 제가 오래 잊고 있었는데 지난 한 주 내내 이게 계속 이게 제 스쳐까지 뭐라고 말하면 그렇게 심한 말을? 그리고는 그 옆에 코미디언이 이제 뭐 왜 그렇게 한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주면은 그 다음 말 다 아시죠? 그렇게 깊은 뜻이? 우리는요, 그 껍데기밖에 몰라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정절을 너무 잘해. 그렇게 심한 짓을? 그렇게 심한 말을? 그렇게? 조그만 내용을 알고 보면은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데, 이 그렇게 심한 말을? 영안이 열려 뜨겁게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렇게 심한 말이보다 그렇게 깊은 뜻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부부간에 어느 말이 더 많으세요? 부부간에 그렇게 심한 짓을? 아이들에게 그렇게 심한 행동을? 근데 계속 오늘 아침에도 막 계속 이게 막 제스처까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심한 말을? 그렇게 깊은 뜻이? 오늘 말씀은 이거 다 같이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지침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기준은 주님의 심판이에요. 사람의 뭐라 하는데 우쭐하지도 말고 위축되지도 마십시오. 주님만 나를 평가하신다. 이웃에 대해서는 어설픈 심판자가 되지 말자. 내 생각에 이게 이 사람 틀렸다 싶어도 그건 내가 금만 보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